승용차 요일제를 비롯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동참하려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.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면 마일리지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정책을 마련했는데요.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방식으로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박정 기자가 소개합니다.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로 출퇴근하는 우영욱 씨. 두 달 전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해 차량이 쉬는 날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데 이때마다 쌓이는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되면서 요즘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이제 그게 일주일 뒤에 포인트로 적립도 되고 그러니 보람도 있고 또 건강도 챙기게 되더라고요. 지난달 대구시가 처음으로 선보인 마일리지 플랫폼 서비스 D마일. 서비스 시행 한 달, 가입자 수는 700명도 채 안 되지만 각종 친환경 마일리지를 대구 행복페이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한 이 차량 쉬는 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루 최대 두 번 이용요금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탈 때마다 1,000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셈입니다. 올 하반기부터는 가정집에서 전기나 물,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탄소 포인트도 D마일로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.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개인 이동 장비를 사용할 때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. 시민들이 그 친환경적인 마일리지를 좀 더 친숙하게 접하고 쌓인 마일리지를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버는 친환경 생활, D마일 서비스가 일상 속 탄소 중립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TBC 박정입니다.